안녕하세요. 서폰입니다. 오늘은 두릅나무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두릅나무를 좀 캤는데, 두릅나무를 캐다 보면은 이렇게 뿌리들이 나와요. 끊어지기도 하고, 땡기면은 쭉쭉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두릅나무를 늘리는 방법 중에는 묘목을 심거나 아니면은 이 뿌리를, 종근을 심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면서 나온 이 뿌리를 그냥 이렇게 안 심고, 얘를 싹을 틔워서, 뭐 뿌리에 눈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싹을 틔워서 그 눈을 확인하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으면 분명히 나긴 나요. 제가 이제 심어봤기 때문에 나는데,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눈이에요, 눈. 나무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 눈에서 싹이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싹이 나온 걸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뭐 싹이 나온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온 거를 이제 두릅 농장에다가 빈 곳에다가 이제 심으면은 순이 나오는 게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딱 속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따뜻하게 해갖고 눈이 나온 다음에 심으면 나무가 더 빨리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물에 적셔서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통하는 마대에다가 담아서 한 며칠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참 좋다. 얘는 그냥 눈이 그냥 쭉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길게 놓고 이게 순둘이 나오면 이렇게 길이를 딱 잘라 갖고 심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심게, 확인하고. 이 가는 것도 나오려나? 이 가르는 것도? 자, 이렇게 마대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좀 따뜻하게 놔두면 따뜻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종근을 신문지에다 싸서 여기 보관을 했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싹이 텄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얘를 묻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눈이 이렇게 보여요. 촉이 텄어. 생겼어 벌써. 여기 싹이 올라오네. 와. 이렇게 이만큼씩 잘라서 눈이 몇개 있네, 나무 뿌리에. 그렇군. 이 뿌리가 좀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 눈들이 막 생기네. 어떻게 가늘한 것들은 아직 좀 이렇게, 잘안 생기지. 뿌리도 연식이 있네. 두꺼워야지 이게 뿌리가 이게 많이 나는구나. 촉이 터요. 하얗게 나오네. 그니까. 오돌도돌한 게다 눈이야. 여기서 싹이 나와. 그러면 그냥 요만큼씩만 잘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디씩만 그냥 잘라도 되겠네. 이거 상토에다 묻어놓을까? 오케이?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게 순이 나올 거 아니야. 오, 걔 많이 나왔다. 얘는 쌍났다. 나무야. 뿌리가 아니고 나무인데 좀 이렇게 눈만 있었는데 이게 따뜻하게 하니까 이게 금방 폈네. 여기 보니까 이게 나무는 죽었었네. 근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뿌리에 붙어 있는 요 이제 나무들은 눈이 살아 있었어. 이거 나오네. 이런 나무가 굵게 잘 커. 위에는 죽었어도. 나온다. 다 나오네. 여기도 싹이 하얗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네. 근데 이게 마디? 어디에서 나오는지? 눈이 생겨. 그냥 막 지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생기나 생기나 봐. 봐.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막 생겼잖아 봐. 쭉쭉. 그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마디 이런 마디가 있었잖아. 거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이건 그런 규칙 이런 게 없네. 모주라고 그러나? 처음에 심었던 모주. 거기에 가깝게 붙어 있던 애들은 나오고 있고, 좀더 멀리 뻗은 애들. 뻗어나간 애들은 좀더 있어야 생기나 보다. 단순히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놔둬보려고. 이런 애들이 다 나무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되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 촉을 틔워서 심으면 더 확실하겠다. 더 빨리 나오기도 하겠다. 잘 싸갖고 안 마르게. 두루뿌리를 물에 적셔서 자루에 담아 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6일째. 6일째인데, 나무에서는 이 촉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에서도 순익힘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촉이 나와. 가느다란 뿌리 끝머리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을 심으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오우, 뿌리도 여기에도. 계속 쭉안 나오고, 여기 하나하나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물에 너무 오래 담궈놨나 보다. 보이죠? 보이죠? 여기도? 축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봐봐. 여기도 조그맣게 나오네, 이게 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와, 여기는 왕건이, 왕건이 나옵니다, 왕건이. 이렇게 쪼개진 애들도 한쪽에서 이렇게 터르기 시작합니다. 자, 요만한 뿌리도 여기 이렇게 눈이 나오고, 여기 눈이 촉이 트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뿌리도. 여기 촉이 트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그죠? 이런데 보이시나? 이렇게 가느다란 젓가락같이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에서도 이렇게 눈이 트고 있습니다. 삽목, 두릅나무를 삽목을 하면 뿌리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하려고 꽂아놨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상순, 얘는 엽순. 그래서 엽순도 이제 눈에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뿌리는 삽목을 하고 10일이 지난 이 나무의 뿌리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아직 뿌리가 나오려고 하는 상태는 안 보이고, 여기 흙속에 잠겨있는 여기 옆에서 눈이 튼, 눈이 터. 예, 이파리가 되는데, 뿌리가 되는 애가 아니고, 이파리가 되는 애고, 뿌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뿌리는 아직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작은 거. 엽수는 나와. 여기 엽수는 나오는데, 아직 뿌리가 나올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다. 끄트머리가 물러지는데, 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썩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일이 지났으니까, 한 10일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른 나무 삽목은 10일이 지나도 이 뿌리가 나올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오랫동안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말고 두릅 나무는 이렇게 뿌리를 묻어놓으면 뿌리를 축축하게 해놔서 싸놓기만 해도 이렇게 눈이 나오니까 이런 뿌리 아니면 뿌리 달린 묘목 나무를 심는 게 가장 빨리 많이 나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두릅 나무 뿌리에서 눈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잘라서 옮겨 심으면 나무가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묘목을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릅나무 뿌리에서 눈이 나오는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